겨울의 끝자락에 접어든 요즘 광양에선 봄 향기 가득한 취나물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미식가들의 주문이 이어지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씨를 뿌려 애지중지 키운 취나물이 어느새 수확할 만큼 자랐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이기고 진한 향기로 농부들에게 미리 봄 소식을 전합니다. 피로 회복과 성인병 예방은 물론 맛과 향까지 뛰어나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맛이 제일 좋아요. 향도 좋고. 근데 이제 취나물을 많이 먹어주면 만병통치야. 위장도 좋아지고, 당뇨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관절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취나물 10kg은 공판장에서 5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채취 기간은 1월에서 3월까지 2개월에 불과하지만 자르면 또 자라기 때문에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4~5번 수확이 가능합니다. 1,000제곱미터당 매출은 1,100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 광양에선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든 600여 톤이 수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광양은 토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물빠짐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햇빛이 좋아가지고 일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이 좋은 아주 질 좋은 취나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입속에 먼저 봄을 전하는 취나물이 농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